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인력 감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은 물론 여러 분야의 소매업, 음식 배달 업체까지 둔화된 경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인력 구조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음식 배달 업체 스킵더디쉬와 모 회사가 800여 명을 정리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킵더디쉬 100여 명, 모 회사 700여 명으로 사측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기그워커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서 정규직 해고가 증가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제너럴 모토스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분에서 천여 명을 정리하고 있으며 캐나다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구글이 캐나다를 포함해 글로벌 인력 감축으로 2024년을 시작한 가운데 허드슨 베이는 전체 직원의 1%인 100여 명을 감축했고, 자금난을 겪은 바디샵이 파산 신청하면서 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캐나다 구스도 글로벌 인력의 17%를 정리했으며, 파이프라인 거대 기업인 엠브리지는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이유로 65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워터루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회사 오픈텍스트사는 지난달 1,200여 명을 구조 조정한다고 밝혔으며, 사무용품 소매 업체인 스테플스 캐나다도 운영 간소화를 위해 본사 직원을 감축했습니다. 미국 가정용품 소매 업체인 웨이페어가 온주 50명을 포함해 1,650명을 해고한 가운데 온주 워터루의 테크 기업 블랙베리는 사업부를 분리하면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도 자금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직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외 글로벌 뉴스의 코러스 엔터테인먼트 방송사가 직원들을 감원한 가운데 몬트리올에서 시작된 바이스 미디어 그룹은 수백여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도 중단했습니다. 반 지역의 전자 가정용품 소매업체, 종이와 포장회사, 저가 항공사 링스 모두 문을 닫으면서 직원 수백여 명이 실직했습니다. 캐나다 고용시장이 약세를 이어가며 실업률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7월 실업률은 6.4%, 15에서 24세 청년 실업률 14%에 가까워지며 수십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업률은 더 악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올해 말 실업률은 6.6%, 이어 내년에 6.9%까지 더 오르다가 내려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가 앞으로 몇 년간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당장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요즘,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은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털어놓습니다. 물가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학용품 등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4%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각 가정에선 현재 가지고 있는 품목들을 꼼꼼히 정리 확인한 뒤 구매할 목록을 작성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구매하지 말고 학기 초꼭 필요한 것들을 우선 구매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각 매장이나 온오프라인 가격, 도매 판매 등을 살펴보고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겨울용 재킷이나 부츠 등은 구매 시기를 박싱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등으로 미뤄 부담을 줄이고 휴대전화와 랩탑도 가능하면 기다립니다. 구매할 때는 기프트카드와 로열티 포인트, 매장 크레딧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동안 미뤄둔 반품도 지금이 때입니다. 중고시장도 적극 활용합니다.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잘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 중고시장에서 팔고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지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용품 구매 예정인 대다수 가정의 신학기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740여 달러입니다. 신학기 쇼핑 목록으로는 문구류 구매가 가장 많고 의류와 책 순입니다.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가 꼭 해야 할일 중에는 쇼핑 이외에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학교나 보육시설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처 접종하지 못한 예방주사를 확인해 맞아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6세 이하 어린이는 수두와 홍역, 소아마비, 독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6학년 이상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뇌막염 백신 등을 접종해야 합니다. 한인 사회 최대 축제 토론토 한인 대축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5일 밤 10시까지 사흘 동안 온타리오주 놀수욕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열립니다. 올 축제엔 최근 캐나다 7개 도시를 보랏빛으로 물들인 여자 아이돌 그룹 퍼플키스가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축제 현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또 서양 악기와 한국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7인조 에스닉 퓨전 밴드 두 번째 달이 금요일부터 사흘 내내 특별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이들은 우리 전통음악과 세계의 민속음악을 친근한 방식으로 재해석해 연주합니다. 토요일 오후 5시 개회식이 진행되고 사물놀이와 한국 전통무용, 태권도, 먹기대회, 쇼케이스, 랜덤댄스 플레이 등이 선보입니다. 한국 음식과 스낵을 맛볼 수 있는 K-스트리트푸드와 스낵 부스가 마련되는데 모바일 주문 시스템은 올해는 도입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치맥 가든에선 치킨과 한국 맥주, 그리고 막걸리와 안주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식진흥원과 본죽 비빔밥이 하루 두 차례 비빔밥 만들기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시식회도 마련합니다. 올 축제에서 왕복 항공권이 주어지는 노래자랑 대회는 일요일에 관객 대상 래플 티켓을 통해 한 명에게 항공권을 제공합니다. 또 케이팝 댄스 1등에겐 $3,000 상금이 주어집니다. 먹거리와 놀거리, 볼거리 풍성한 축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최 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노스밴쿠버 살인사건 전담팀이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과 소녀의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경 이스트 에스플라네이드에 있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두 명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국은 현장에서 크게 다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응급소생술을 펼쳤으나 두 명 모두 숨졌으며 조기 추락한 이들이 성인 여성 두 명이라고 발표했던 경찰은 조사 이후엔 여성 한 명과 학교에 다니는 소녀 한 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제3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를 찾고 있지 않는다고 밝힌 경찰은 아직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피해자들이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은 중고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고 강도 행각을 벌인 2인조 여성 중 한 명을 검거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 여성을 만나 알약을 먹인 뒤 오랜 시간 의식을 잃도록 만들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데뷔카드를 훔쳐 2만여 달러를 쓰고 귀중품도 훔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낮 12시경 던다스 스트리트 웨스트와 유니버시티 에비뉴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출신의 24세 여성을 약물 투여와 사기, 성범죄, 관음증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엘버타주 출신으로 범행 당시 긴 갈색 머리에 검정색 옷을 입은 25세 알렉산드라 멜리노 씨를 공개 수배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학교와 보육시설 인근에 약물 투여 시설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약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물 주사소를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토 5곳을 포함해 오타와와 키치너 등에서 모두 10곳이 폐쇄되고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토론토 시보건위원장은 지난해 약물 사망자가 524명에 달하면서 정부의 더 많은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데
전문 간호사의 감독 아래 마약을 주사할 수 있는 주사소를 폐쇄하거나 이전하면서 약물 중독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번 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철도 노조 파업을 앞두고 기업 단체 연합이 연방 정부에 파업 중단을 위한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상공 회의소와 기업 협의회, 독립 기업 연합, 제조업체 및 수술업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철도 서비스 운행을 지속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연방 노동부 장관은 양측 분쟁을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 회부에 구속력 있는 중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파업이나 직장 폐쇄를 금지하고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파업하지 말도록 조처하며 다른 방법으로 직장 복귀령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